네, 안녕하세요. 자유캐스트 남은 거 마저 진행합시다. 미친이불조가 아마 속성 약점이 용? 용이었을 거예요. 용하고 번개네. 뭐 얘는 뭐 걸리긴 많이 걸려요. 약점은 되게 많은데 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장비를 보자. 수호 방패? 확실히 이불조가 좀 빡세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미친 이불조는 더 빡센 것 같아. 나름 좀 이거 안 키긴 했지만 방송으로 안 키긴 했는데 좀 꾸준히 조금씩 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좀 만들고 하긴 했어요. 네, 커강도 하고 방어구 자유캐 다 밀고 나서는 이제 그 조사캐 역전 조사캐하고 인도하는 땅 이거를 좀 많이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은 이제 자유캐 좀 밀고 친구 한 명 꼬셔 갑시다. 얘는 무슨 부족이지? 방패 부족. 잠깐만요. 나가는 게 어디야? 느긋하게 갑시다. 느긋하게. 웬일이지? 확실히 이게 잡몹들이 좀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애들이 방해도 많이 하고. 모넌 다음을 좀 원하긴 했지만 좀 제대로 좀 모넌 다음을 좀 찾은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어우. 그러고 보니까 이제 10월달에 또 라잔 나오죠. 라잔 대비해서 얼음 대금을 한 개 만들어야겠다. 제가
이베리카나 대검. 냉동 참치만 있고 이베리카나가 없거든요. 이베리카나 대검 한개 만들어야겠다. 그거랑 이제 아 이게 좀 고민되는 게 그냥 사실은 그 카키 아니 아니 카키 카카이 아닌가요? 그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세트는. 근데 약간 좀 속성 무기에 대한 욕심도 있어가지고 실버서도 이제 좀 만들까 싶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실버서를 만들어도 이게 근접 무기한테 그게 좀 먹힐라나 모르겠다. 그냥 카키 카카야니 제일 좋긴 한데 쓰기도 좋고 속성으로 한다고 해도 이제 내구도 때문에 예지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또 이제 호석을 명검을 낄 수도 없고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대검의 속성은 좀 아닌 것 같고 한다 치면은 쌍검이나 차지엑스 속성병 같은 거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데미지가. 제가 다른 아닌데 그거 썼었거든요. 네도미 세트 해가지고 네도미 2셋에다가 입에 2셋 써는 것도 한번 좀 봐야겠네. 그걸 더 많이 쓴것 같던데 박을 때가 있나 여기? 일단 꽃자를 좀 하고 싶으니까 꽃이랑 장판을 올게요. 아 진짜 블레스 너무 불편이야 진짜 장판 까는데. 아 이것도 맞아. 아 이거 안 걸렸구나. 대학에 눈이 먹읍시다. 눈을 교환하게 할 필요 없이 내가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머리에 붙어야 타이밍이 잘안 나오는 거야. 에헤이 아 박치기가 좀 애매한데. 박을 나나 이거? 박네요. 얘 자체가 피통은 좀 큰 거지 않거든요 이거? 아니 좀 제발 좀 아우 진짜 저 머리 흔들기 극혐이야 진짜. 얘네 피살 그것도 아닌데 머리 흔들기 왜 피살급이에요? 어이구야. 아이고 죽겠다. 아 왜 이렇게 안 죽지 이거? 괜찮아 하는 게 낫겠네요. 괜히 상처내려고 알아보니까. 오, 칼 들었어. 소도 들었네, 소도. 어이구야, 뭐야. 이번엔 머리에 상처 낼수 있을까? 아, 그러고 보니까 저에게 집중 3부도 있겠지? 상처 먼저 낼까? 아니야, 아니.
아. 아니, 뭘 상처 한번 못 내. 뭐야, 이게. 꼬기나 쳐야 돼. 아이씨. 다리에 상처 나는 게 나으려나? 다리를 더 많이 칠 것 같긴 한데. 근데 꼬디가 더 안전하긴 하네요. 아우, 진짜. 던지포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지? 빡세네, 빡세. 그렇죠, 이거 집중 3인가, 이거? 집중 3, 집중 3이었네. 여기서 단차 한번 더 합시다. 분노 풀렸나? 분노 안 풀렸겠지? 풀렸네? 어, 아니구나. 저게 돌리길래 풀린 줄 아는데. 타이밍이 참 절묘했네. 캡처를 내면 뭐해. 차를 한번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로 와서 확실히 한번 했던 거 나가지고 두 번째 잘 안 걸리네. 오, 나이스. 머리에 상처 한번 내보자, 잠깐. 그래. 어금니가 필요해. 대검 이거 차지보다도 클러치해서 이거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데미지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가자부가 세게 써요. 와. 타이밍 되게 좋은데? 아, 상처 없는 게 너무 크다, 이거. 이게 상처를 좀 버프해주면 안 될까? 상처가 너무 빨리 끝나요. 이게 아마 1분 30초였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3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상처가 너무 빨리 안 물어. 그 상처에 대한 좀 부담감이 너무 커요. 있고 없고가 제가 보니까 그 상처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데미지가. 육질 진짜 좀 더러운 애들 보면은 거의 두 배 차이나, 두 배. 깜짝 놀랐어요. 대검으로 진모와 배기하면은 들어가는 데미지가 뭐 두 배 차이 나버리니까.
아니면 이게 애들도 속도가 좀 빠르니까 이 클러치 쿨러에서 상처 입히는 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좀 짧게 했으면 어떨까 싶었기도 하고. 좀 과하긴 해. 다른 때가 있나? 저 디바가 되나? 한번 더? 되나? 가볼래? 꽂아놨시다. 꼬리는 맞겠지? 아이고. 아, 너무 빨리 굴렸다. 꼬리 저거? 아, 너무 빨라, 진짜. 둘이 그거 하지 않나? 연결 다툼 안 하나요? 둘이 할것 같은데? 보통 칼로 못 쓰는 애는 다툼으로 가지 않나? 아니, 그냥 가네? 그냥 가버렸어, 둘이. 꼬리, 꼬리. 그래서 꼬리가 이게 괜찮네. 놀이기가. 아이고, 다행입니다. 어우, 씨. 제가 참 뚫는 분이었어요. 에이, 다 걸렸다. 왠지가 머리야 방수했어. 아, 진짜. 아, 올라가 있었구나. 누구야? 디노? 둘이 안 싸우지? 난 인식을 못했나, 얘가? 어, 시원하네. 제가 지금 방패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일단 부파는 됐네. 손톱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발톱이 있나 모르겠다. 아, 발톱이 된대 얘가. 뭐야? 아니야. 쟤 또 왜 왔어? 나오다가. 이제 싸우겠지? 나이 친구인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생각품이 없었네. 내가 뭘 맞는 거야? 얘는 움직이기만 해도 다 걸리네, 그냥. 도 아니고 그냥 매달려서 뿌는데 그냥 다 걸리네. 멸령사.
저 세 개는 뭐지? 디노발드랑 이게 체력 다툼이 없네요. 의외네. 둘이 저게 붙어 다니는데 왜 안 싸우지? 체력 다툼 있을만도 한데 약물고 무시하네. 저도 멍청하네. 아, 동료 부르자. 동료 블록이 있으니까. 맞나요? 방패부죠. 이제 어그로가 두 마리야. 나한테 거의 아무도 없는데, 이거. 얘는 그냥 뿌리에 그냥 그렇게 낫겠다. 우리가 유황빈 경우가 되게 많네. 너무 초사기라서 그런가? 안 맞는 것 같지. 아이고야. 난리다 난리. 화는 풀렸나요? 계속 화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발랍태검 아니면 사실상 집모합 운영은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어차피 뭐 넘어질 때까지는 단타치기니까. 아, 쟤도 계속 같이 있네? 근데 왜 안 싸워? 뭐나 칩시다. 어디가 야리야를 하네. 여기. 어? 뭐야, 눌린 거였어?
있어요. 아유, 죽겠는데? 차가 세 번까지 되네. 아이고. 이거 물약도 없는데. 풀이 있었네요. 근데 회복금이 나가지고 이거. 꽤 넓다 이거. 바닥은 많이 깔리는데 바닥 그대로 맞았으면 이게 맞을 위치긴 한데. 확정 아닌가 이거? 아. 아, 지금 물약 없어. 근처에 벌집 없나, 벌집? 집이 없구나 이거. 약초도 캡시다. 벌집 있게 생겼는데 벌집이 없네. 이거 사놨니? 역시 꼬디가 제일 잘 막히는 것 같은데. 디노랑 세역다툼 한번 안 하네. 디노랑 원래 이게 다툼이 없나봐요. 물리는 거 아니면 없나본데? 근데 뭐 물어가지고 무기도 쓰는 거야. 일방적으로 그냥 때리는 거니까 다툼이라고 보긴 힘들고. 바젤 말고는 없나? 바젤하고 크샬. 둘 말고는 없나? 포에 갑시다. 잠은 안 자네. 이럴 때는 좀 이게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좀 아이로가 안 좋아. 없었으면 나한테 걸렸거든, 어그로가. 잠은 안 자, 얘는. 원래 안 잤었나? 잠 안 자나 본데? 화도 안 풀린 것 같아.
대신 저런 게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장 쪼잡기야? 있는 건지, 되는 건지, 이게. 공간이 안 돼. 안 맞고 끝까지 안 맞고 이래서 대금이 좀 아쉬워 대금이. 또 디노바이드? 둘이 왜 안 싸우는 거야 도대체? 생각다툼 할 만도 한데. 확실히 발남 말고는 좀 각이 잘 안 나오긴 한다. 초보가 쓰기에 나 같은. 어? 여기서 잔다고? 아이고 이거 집이 없으니까 태호나 이런 애들은 저기 디아블로 집 잘만 쓰던데 얘는 쓰지도 못하네 이거를. 발납으로 들고 오는 게 낫겠는데? 화합 복장. 화합? 저 복장은 거의 쓴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 뭐 쓰는 게 맨날 정해져 있죠. 해피. 그다음 뭐 은신도 좀 쓰긴 쓰던데 은신. 투기장 같은 데서는 은신도 좋고. 면역. 각종 내성 무기, 내성 복장들. 화합 저건 뭐지? 화합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거의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화합은. 우회주 그런 느낌인가? 발나부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음향창가 금화용부터 하자. 금화용이 아마 얘가 수속성이었나? 물 얼음이었나? 그럴텐데. 아 번개인가? 아 번개다 번개. 번개는 내가 해놓은 게 있나 모르겠네. 있네요. 소대검.
やるじゃないか。 왕관을 쓴 녀석들. 저거 어그로 끄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방패 저거 그냥 장비를 바꿀까? 딴 걸로? 차라리 그냥 피해복이나 함정 같은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하게 그거 합시다. 그거 어 장비 변경 안 되나 여기서? 어? 안 된다고? 아, 되는구나. 여기서 그냥 이거 합시다. 격려의 음악. 요거 한 번에 탈 수 있을라나 얘는? 오케이. 아 사실 이거 벽공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등급화를 시키죠. 무팔레 공짜로 하고 나서 합시다. 그리고 등이 상당히 단단하거든요, 얘가. 됐나?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제? 얘 비밀가시도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어? 왜 안 깨지지? 왜 안 깨져? 왜 이렇게 많이 깎았어야 했나? 어? 부파 안 되네? 바뀌었나? 패치됐나요 혹시? 잠수함 패치? 그런 걸만 쳐야겠네. 데미지 들어가는 거 씨. 아이고야. 상처 입고 꼬가 차이가 엄청 심하겠죠, 이런 거. 말도 안 되지, 그냥. 아이고. 아, 맞아. 나 이거 보급품 안 가져왔네, 그러고 보니까. 아직 화 안 난 것 같은데. 어, 웬일이야? 와, 까비. 이게 안 맞아? 솔직히 좀 멀긴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발라빈가, 이거? 낙석을 한번 놓여봅시다, 이거. 꼬리가 기네. 걸릴까? 오.
부파가 되긴 했네. 코디 얘도 독코지 써내놔가지고 좀 무섭긴 해요. 코디 붙어있는데 맹독 걸리면 괜히 맹독 걸리면 아이고 실수했어. 불맹이 아 이거 뭐지? 못 죽겠는데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바보. 뭐지 어떻게 붙어 이거. 어 나이스. 어 아니구나. 어? 아이 족골력 스킬. 얘는 약간 초반에 부활시켜줄 때나 좋았지 지금은 좀 입상이 더 많아. 입상이 더 많아. 아니 진짜 그치. 아이고 코디 붙는 게 아닌데. 어 뭐해 납부가 안 돼 있었구나. 아 그래도 이거 소대검 나름 어 번개 약점이 나서 그런지 데미지 잘 들어간다. 예. 소대검 쓸만하네요. 사실은 저게 찡오 대검도 만들 수 있긴 한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 옛날 찡오검이 진짜 개간지였는데. 어따 팔아먹고 이상한 거 붙여와가지고. 진짜 진호가 참전한다고 했을 때 대검 좀 기대했거든요 나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다 죽인 것도 아니야. 살리건 살렸어. 쌍검 살리고 한손검 살리고 태도 살리고 회복원 살리고 또 뭐야 차지엑스 살리고 대검만 죽었어. 대검이 제일 멋진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약간 제 생각이긴 한데 이번에 좀 못나게 준 애들 있죠? 아 아니야. 근데 사실 생각한 게 뭐냐면 라잔을 이쁘게 주지 않을까. 근데 이기는 안 당하고 원래 그 모습 그려주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보조도 다 똑같이 좋죠? 이보조도 이보조도 다 똑같이 좋잖아. 그거 강한 거 없이. 그거 생각하면은 뭐 라잔도 다 공평하게 주겠죠. 근데 그게 맞았구나. 진짜 힘들겠는데? 어, 맞았나? 맞았구나.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아, 거의 못 붙겠다, 참. 난리 났죠, 아주. 아이고. 아유. 기절? 와, 이 타이밍에 기절하겠다. 너무한데? 오, 나. 독사. 아. 맹독이 세긴 세. 야, 저거는 뭐 도망갈 타이밍을 안 주네. 가드도 못하고.
X할 수 있나? 저거는 도망갈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포장에서는 약간 이런 게 좀 아쉽긴 하죠. 아쉽다기보다는 힘들죠, 원래. 다 못 치워갑시다. 단차 한 번 더 놓을만 한데 지금 분노해가지고 어차피 벽궁 안 될 것 같아. 아니 도와주고 있어 진짜. 얘는 경직 걸린 것도 족같이 걸리네. 이걸 안 내려오고 버틴다고? 모든 건 아니겠지만 너무 끔찍하긴 하다. 좀만 더 유인해서 벽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이 좋겠긴 한데. 일로 와 일로. 어? 나이스. 아 근데 상처가 없어가지고 얘가 아이고야 역시나 안맞네 역시나. 대공도 참 이런거 보면 쓰레기같은 느낌이네. 그럼 나름 공평하게 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무기라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단차 한번 더 할까? 근데, 아까 벽치기를 얘가 지금 한 세 번 했었잖아요. 근데 등이 왜 파괴 안 됐을까? 그게 약간 그 비밀가시 구하기 야매, 그거 좀 야매긴 했거든요. 없앴나봐. 점사 패치 같은 거 했나봐요. 유저들이 꿀 빠는 건 지켜볼 수 없지, 절대로. 어떻게든 불편하게 해야지. 유저들 족같으라고 만든 게임인데, 꿀 빠는 건 절대 없이 못 빠져. 조금 막아야지. 이거 이득 보는 건. 와. 빨리. 위험한데, 이거? 오 나이스. 나이스는 아니다. 어우씨. 어우 이 풍압에다가 이 잠깐만 진짜 위험한데 이거?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야 이거. 아 피 떨어지는 거 봐. 이거 외야하면 양반이죠. 적어도 얘는 땅바닥에 많이 외워오니까. 하단 말해. 꽃자를 좀
이제야. 아, 너무 빨라 진짜. 대공이 못 따라가. 발라바 아니면 따라갈 수가 없어. 얘들아, 나 죽겠는데 이거 진짜? 되게 위험해. 아, 거의 5메달 얘기했는데? 꼬에 훔쳐내고 싶긴 한데 이거 무서워요. 어디 맞으면 무조건 독이다 보니까. 꼬도 양자네. 절대 안 잘리죠. 에이, 그거 치고 하는 거 뭐 잘리기 기대하는 거 진짜 이상하지. 어, 막석고 생겼다. 좋아요. 아유, 까비. 지금 아 이거 머리 아유 조금 늦게 할 거야. 너무 아쉽다. 제발 머리 지금 제발. 안 풀렸네. 아, 얘가 은하용이면은 좀 꼬리에 자신감 있게 붙겠는데 꼬리 붙지 못하겠다. 꼬리면 또 풍압 지연하면 또 붙거든요. 그게 너무 싫어 진짜. 아유 꼬리가 접히냐 저기서. 화가 왜 이렇게 안 풀려? 제발. 오케이. 꼬디 맞은 거 맞나? 멀디 맞은 거 같은데? 돌면서. 아우. 야? 아, 왜 이렇게. 눈이 안 되지, 멀디가? 어, 풍아. 오우씨. 오, 다행이다. 저거, 풍아 걸리고 꼬리 맞았으면 진짜. 눈물 날 뻔했네. 제발. 어. 아니, 애가 화가 안 풀려요. 그런 거 한번 썼으면 화가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아, 진짜. 꼬리도 그냥 꼬리가 아니고 또 끝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더 좀 번거롭네. 애가 좀 화가 좀 풀려야 되는데 화도 안 풀려. 차에 못 내겠다. 와, 씨. 예측한 건가, 방금?
탄착하고 꼬리 붙을까? 꼬리에 클러치? 어디? 어디? 꼬리는 참아 못 붙겠다. 꼬리는 참아. 아 이때 붙어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지금. 어 화 풀렸네? 공을 한번 합시다. 나 지금 또 머리에 상처가 냈겠다. 근데? 하나 꽂아내야 돼. 머리에 상처가 냈지만. 어? 이거 등 부파가 막혔나 보네. 원래 이거 탄 다음에 얘 떼려고 이제 막 등 박치기 하잖아요. 그거 한 두세 번이면 등이 깨지거든요. 원래 초반에 타가지고 한 세 번 친 것 같은데 안 깨지네. 잠수함 패치 됐나? 유저들 꿀 빠는 거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 것 같은데. 어. 두 번이나 죽었어. 이제 남은 게 흑갱룡. 흑갱룡 남았죠? 지금 6레벨에서 흑갱룡하고 음양창가. 음양창가는 그나마 맵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두 마리 같이 했을라나? 좀 오래 걸리긴 하겠다. 걔들도 잡으려고 하면. 흑갱룡은 약점이 수속성이었나? 얘도 번개였나? 수속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번개가 티가 원종이 번개고 흑갱룡은 맞겠다. 무이겠다. 물. 아 음양창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기 싫냐 지금. 오래 걸릴 거 아니까 뭔가 자꾸 좀 주저하게 되네. 걸리는 시간이 확실하니까 좀 주저하게 되네. 어? 뭐야? 자유캐에 있는 거였네? 일단 특수 격투장부터 할게요. 아, 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흑갱룡부터. 얘도 좀 많이 빡세겠죠? 저번에 저거 포효에서 막 이렇게 돌리는 거 맞으니까 피 엄청 많이 따가던데. 그때 체력 3 했는데도 체력 3인데도 되게 많이 달랐어요. 거의 한 80, 70 따는 것 같은데. 물. 물이니까 물대검 가져갑시다. 물대검. 제가 좋아하는 대검 중에 하나죠. 야 얘는 생각해보니까 좁은 곳이라서 더 빡세겠네. 돌진 같은 거 생각하면. 얘도 포효가 폐가 될라나? 포효 자체에 그 DD 있어가지고 폐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원정도 원래 DD 있지 않나? 근데 걔는 그 포효소의 그 포효가 되긴 됐거든요. 플레임 에피가. 얘는 될라나 모르겠네.
얘도 한 방에 단차가 되려나? 단차보다는 사실 벽공을 먼저 하고 단차하는 게 나은데. 벽공을 먼저 합시다, 얘는. 확인도 할 겸. 좀 작아 보인다? 되네.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 벽공을 빨리 합시다. 벽공을 빨리. 좀 작아 보이죠, 얘가? 최소 은간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는 판을 먼저 부수는 게 나을라나? 제발. 아이고. 이거 진짜 진무어벽이 누구 생각이야? 진짜. 이거 진무어벽이 아이디어 낸 사람. 대금할때 평생 진무어벽이 안 맞게 해야지. 이거 좀 핑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 뭐야. 와, 이거 방금 봤어요? 저거 왜 받았어? 방금 맞은 건좀 아니지 않나? 엄청 굳어대네, 진짜. 단차나 한번 합시다. 원래 저렇게 잘 우는 애였나? 아이고. 이거 또 끝나겠지?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아니, 뭐해? 아니, 뭐해? 잠깐만.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여기서 단차. 돌멩이나 좀 패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이구야, 잠깐만. 왜 못 올라갔지? 아, 이거 참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 구간 같은 게 안 돼있어가지고, 체력 구간 같은 거. 체력 구간 다 시키긴 해야 되는데, 이게. 쓰는 거 일단 다 구간을 해야 돼. 아이고, 야, 이게 안 맞아? 아, 또 꼬라지, 진짜. 고추 받았나봐. 도대체 잠깐만. 아니 좀 확실히 해라. 올라갈 거 올라가고 중간 뛰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올라가자. 단차 합시다, 단차. 일단 위도 위이네. 그 다음에 여기서. 아, 잠깐만. 아, 뛰고 있는 중이었구나. 원래 뛴다. 자기 나오려나? 오, 되네. 다행이다. 팔 부러뜨리자. 와, 미친. 오케이. 와, 방금 너무 끔찍했어. 대범이 나랑 잘안 맞나봐. 사실 그 재미 하는 거긴 한데. 사실 대범이 재밌는 게
저게 참 재밌어요. 저 빗나갈 때 저 기분 나쁘고. 진짜 기분 나쁜 맛이 나는데. 너 언제 깨졌지?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데이득인데? 아, 폭파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다 깨진 거 아니지? 아우. 돌진 타면 제가 맞춰가지고, 이거, 낙석하면 얘도 무조건 걸릴 텐데. 쫓아오네, 와가지고. 아무 때나 해도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아니구나. 좀만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요거는 무조건 걸리겠지? 예측샷. 아이고야, 사고지가. 와, 마지막 했다. 저게 진짜 미쳤어요. 어, 뭐, 우와. 방금, 긴급 에피가 10회를. 초코시 진짜 적응이 안 된다, 초코. 아, 진짜. 아, 저 초코시 패 좀 부러지면 안 되나, 얘? 패 안 부러져도 되고. 아직 나도. 잠깐, 내가 친한 게 오른쪽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오른쪽 쳤었네. 아유, 진짜. 무빙이 참 잘해. 아우, 미치겠다. 차징을 좀 할 걸 그랬네. 그냥 차징하다가 막 이러네. 연속 주문하는 건지 한 번 하는 건지 그걸 몰라가지고. 사람 전 뭐가 있는 깨지긴 하는데. 오, 좋아요. 지금 괜찮네, 저거. 아니, 저 무빙이 많이 되냐고. 미치겠다. 손 피한 거 봤어요, 방금? 어디 되냐, 이게. 소드, 그, 딴 거지? 똑같더라고. 그게 아니고서 말이 안 돼. 코딩은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세 번 눌렀을 때, 이렇게 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진짜 이거 아니 아니지 않나? 잠깐만, 머리 맞았다고? 진짜?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임이 이렇게 체력화 돼있지? 대놈한테? 절대 손모체기 아니야. 신놈이네. 말이 안 돼. 손에 부러뜨려야 돼요, 저 친구. 손에 부러뜨려야 돼요, 진짜. 손 왜 이렇게 안 돼, 저거. 아이고. 하도 좀 안 풀리는 것 같아. 이제 좀 깨지면 안 되겠어? 손 이미 깨진 거 아니겠어? 아까 폭파하는 게 손이었나? 내가 치고 있는데? 절대 안 깨지네. 어이구.
매칭하지 말라고 좀. 먹었나? 아니 만족감이 왜 이렇게 안 터지죠? 아니 지금 대금이 아직 보아색이야. 얼마나 붙였으면. 너무 잘 피해요 얘가. 판이 너무 잘 피해. 많이 안 돼. 진심. 벽궁을 한 번 더 하고 이번에는 진짜 3차전 깨지겠지? 이번에도 안 깨지면 이건 벌거라고 봐야 돼. 오른손이 없구나 내가 얘기인데. 와 진짜 진심? 미쳤는데? 뭐가 아니야 진짜. 이게 아까 금화용 금가시 안 터지는 것도 그렇고 어 좀 버그 같은데? 파 버그가 있나봐 머리 빼고. 아니면 이렇게 안 깨질 리가 없어. 아까 금화용도 등박치기 세 번이 했는데 안 깨졌죠 눈이? 버그 같은데? 아무리 봐도? 컨 좀 아 깨지네. 어 이러면 뭐 버그 아닌데 좀 할게. 오른손 이제 왼손 깨면 되겠네. 아우 나 노안이 안 깼다. 어이 이게 안 돼. 아이고 왼손도 좀 쳤지 않나 많이? 왼손도 나랑 좀 많이 친 것 같은데. 왼손 깨고 나서 그 다음에 꽂아갑시다. 오 바로 깨졌네요. 초면색이 뜨니까 빨리 열리겠지. 그렇지. 어째 불러가 있어. 아, 추위가 더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아이고야. 그래도 돌리면서 포효 블레스 하는 거 안 쓰긴 하네요, 자. 뭔 일이야? 꼬리 붙자, 꼬리. 좋아요. 아이고 꼬리 치게 됐지. 아이고 여자사진, 아우. 오, 지금 나이스. 아닌가? 나이스가 아닌가? 나이스. 오, 좋아요. 으씨. 잘 싸워. 어, 잘 싸워. 으씨, 잘 싸워. 아이고가 이번에는 좀 열일을 하네. 꽃자에 제가, 꽃자에. 꽃자의 제단. 제발 꽃자. 내가 꼬리가 어 치기 되게 편하긴 한데. 가드도 다 쓰면 내게도. 쓰면 됐어. 얘도 지금 상처 났을 때 안 났을 때 거의 두배 차이 나도 되는지 들어가는데 육질이 더 없다고 봐야겠지? 어떻게 두배 차이 나야 되는지가? 육질이 도대체 얼마나 그런데? 근데 얘 마비 면역인가요? 마비가 한 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걸렸었나?
있을 거 없지. 절대 안 맞는 진모아들이. 절대 안 맞죠. 타이밍이 절대 안 맞는 타이밍이 이게 났어. 절대 안 맞는 거야. 이게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모아비기가 절대로 맞을 수 없는 타이밍에 위치가 돼 있어요. 절대 맞을 수가 없어. 그거 안 기다려줘. 지금 몬스터가 안 기다려줘. 그래. 내가 줄 리가 없지. 맞으면 죽는 게. 숙소도 없는 곳이야. 역시 그냥 그리고 되었나? 너무 위험한데. 이제 피도 없어, 저기 거. 한 개 있나? 이거 한 개? 처음에서? 다 썼지. 다 썼네. 어, 낙석 또 생겼네? 낙석이 또 생겼으니까. 낙석을 한번 노려볼까? 아, 이래서 해야 돼. 어, 진. 진 좋아. 제발. 어, 걸렸다, 이거. 안 걸렸어? 악승 제대로 안 걸렸다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럼 한 번도 안 걸려. 신동인가? 아이고 죽는다 이거. 오우 오우 좋아. 이제 끝나겠는데 이거? 김 빠지게 죽었네. 이럴 때가 제일 김 빠져 진짜. 부파는 뭐 다 했네요 할 거는. 근데 얘는 양팔 다 부러뜨려도 뭔가 돌진할 때 페널티가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냥 티가 같은 경우에는 양팔 다 뿌개면은 돌진하다가 막 금방 지치잖아요. 예. 근데 얘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돌진 안 해? 아무 이상 없이? 부파 두 번씩 돼야 되는 거 아닐 텐데. 배도 잘 깎았네. 배톱을 깎아야지. 파는 다 됐는데 딱히 페널티는 없는 것 같아요. 돌진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아종이 원종보다 더 좀 패턴이 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포효 때문에 돌진기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돌진하는 타이밍이 많이 없어가지고 원종보다 차라리 더 쉬운 것 같아 차라리. 얘는 이제 그 포효가 하는데 포효하는 게 너무 이게 허점이에요. 포효 범위가 작아가지고 포효 범위를 좀 너프한 것 같아요. 원래는 저 포효 지르면은 사실상 접근 못하거든요. 포효할 때 뒤에서 몹 때웠잖아요. 다 팔 때리고 원래는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원래 티가 아종은. 근데 이게 여기서 좀 너프를 많이 먹었네. 돌진하고 나서 바로 연속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막 포효하는 것도 없고. 아 사라졌네? 어? 아까 이거 안 깨져있지 않았나? 다른 거였나 그거는? 왕관을 쓴 녀석들. 야 이게 좀 빡빡하네.
일단 요거 한번 해보죠. 얘들은 공통된 약점 속성이 있으려나? 얼음? 얼음 정도? 얼음인가? 진호가 얼음이고 브라키, 브라키도 얼음. 오도간 아종 얘도 뭐 얼음 두 개고 물 얼음, 얼음 두 개 얼음 한 개? 이러면 그냥 좀 무난하게 깡대검으로 갈까? 제가 이거 강화를 다 못 시키긴 했는데 일단은 그 세 번째까지 강화했거든요? 깡대? 얘도 참 빨리 마지막까지 강화해야 되는데 일단 무난하게 그냥 깡대무려 갑시다. 무난하게 이게 빨리 안 잡으면 아마 계속 추가돼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최대 세 마리까지인가?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두 마리겠죠? 온종이 더 빡세. 진짜. 근데 얘는 팔게도 맛이 있죠. 얘는 그래도 팔을 깨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 참, 근데 집중 없지. 나 먹고 있어. 얘도 작아 보이냐? 아 정도면 좀 작아 보여요. 안쪽으로 그거 같은데? 얘도 아직 포탄을 잘 모르겠다. 야, 근데 징 저거 진짜 사기다. 아이돌 징 저거 진짜 사기다. 한 번 더 징? 그래. 저기 징이 진짜 사기야. 말이 안 돼. 아이고야 좀 작은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저게 맞은 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오이씨 죽겠다 이거. 아이고야 죽겠다 진짜. 기절? 아니네. 만족감 나이스. 이 긴급 회피 몇 번 해야 돼. 아이고 단차를 좀 단차를 좀 합시다. 단차 깨고 싶긴 한데 이게 깰 시간이 있어나 모르겠다.
빨리 잡는 게 그냥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부파. 어. 부파 되면 한 번 더 하죠, 이거를. 나왔을 것 같은데? 어씨, 아 이거 데미지가 있어서 안 되는구나. 가까이에서 어 뭐야? 방금 봤어요? 방금 그거 뭐야? 방금 그거 좀 해봐 아닌가? 예측을 해서 반박자 씌워버리네. 그런 건 처음 봐. 아유, 안으로 피한 거 안 되네, 씨. 아유, 야, 좀. 부파 안 하면 잘 된다. 어, 아, 이거 화났지, 아직. 그냥 한쪽 판이긴 한데, 이거 부파 됐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겠죠? 양쪽 판 다 돼야 되나? 아직 화가 안 풀렸어. 어, 약간 휘청 하는 것 같아. 야, 오씨. 내가 팔 어디 거 들었지? 아이고야. 오, 징. 징 좋아. 아이고. 아, 이거 귀하로 가져올 걸. 내가 물량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쿠랑도 안 된 거다 가지고 피해보는 기아노 가져야 될 거야. 생각해 못했어. 맞을라나? 아, 절대 안 맞죠. 낙석을, 아, 낙석이요. 일단 벽궁을 하자. 아우, 이때가 제일 짜증나. 항상 매달릴 때 기다리거든. 어, 이거 안 되는데? 어, 됐다. 이게 됐네? 절대 안 맞는 마술. 어? 웬일이야? 실패했네 마술. 이거 기아노고 진짜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기아노 안 가져올 거였으면은 회복허강 돼 있는 걸 했어야 되는데. 어, 좀 실수했네요. 다섯 마리인데 한번 죽어야 될 것 같다. 이거 피쳐올 게 없어. 아이도도 피회복 해주는 게 아니고. 10개.
이거 다음 뭐지? T가 그다음 브라키인가? 아, 난로가 있었구나. 심플하지 몰라. 일단 바로 흥분한 상태로 시작하네요. 일단 몬스터 키가 필요한 애가 없으니까. 오, 참 나이스. 이거 패스. 얘 패고시는 의미가 있나? 팔이 부서지긴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아유, 피하기 못해. 아이고, 자, 두 번 돌죠. 워낙 힘들어가지고 내가 꼬리가 부파가 두 번이 왔나? 태밍 연습을 해야겠다. 꼬리 저거를 절대 안 피할 수가 없겠네. 꼬리가 꼬리 공격은 웬만하면 피해줘. 멀리 있어. 일단 얘도 참 출사기죠. 출사기가 붙여주더라고. 지금 아니야, 이거 진짜. 아, 풀렸나요? 풀렸네. 상처가 없어가지고. 뭐야? 돌멩이, 돌멩이. 아, 큰일 났네. 물약 없는데. 꼬이저 친 거 맞겠지? 또 치다 보면은 뭐 슬링어 타는 나오니까. 그러니까 천연색이었나? 보여준다. 아니, 죽은 것 같아. 나쁘다고 싶다. 그래도 단차도 한번 해야겠죠? 이쪽에 돌멩이 젠 됐나? 너도 등 부파되니? 얘는 꼬리 쪽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꼬리를 자르고 싶으니까. 마술? 실패. 기억창을 미리 쓴 거 아니야? 아이고, 너무 아픈데? 오, 집 나이스. 어떻게 살았어? 징 아니었으면 죽었어. 화가 잘 풀린다.
순한가 봐. 얘가 하나 금방금방 돌려. 순한 친구야 아주. 뭐 맞아. 오케이, 괜찮네. 나루가 꼬리 잘랐으면 됐어. 다 잡은 거야. 그래, 꼬리 잘랐으면 잡은 거지. 어, 슬림아, 슬림. 오카 금방 풀리겠지? 아, 이건 왜 맞아? 아까 안 맞다가. 알지? 거의 한 3배 4배 차이 나는 거지. 줄 수 있는 재미 보내주겠지. 너무 커요 상처 유무가. 상처가 그렇다고 막 크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나마 상처가 나야지 넓이급이라서. 미지 높은 것도 얼마나 된다. 너무 끔찍합니다. 아니 좀 갈무리 하라고. 나루가는 좀 제어가 필요하긴 했어요. 제가 방어구는 세트가 있긴 한데 무기도 좀 만들어야 돼가지고. 나루가 무기도 나름 나름 명품이야 나루가도. 아, 근데 물약 없네. 큰일 났다. 이제 슬슬 한번 죽어줄 때 됐는데. 일단 최대한 버팅기다가 갈게요. 최대한 버팅기다가. 그래도 뭐 슬링어는 충분하네요. 탄 자체는. 이제 블라킹? 블라킹인가? 아 찡으려네? 찡으려도 이게 점프가 거지 같아 얘도. 타이밍이 너무 어려워요. 아직도 몰라. 근데 얘는 좋은 게 힘이 많아. 마술 쪽에 있나? 마술 쪽 갑니다 이거. 안 맞는 마술? 실패. 웬일이야? 잘 피하는데? 얘는 너무 폼을 잡아. 그래서 이렇게 빈틈이 많죠. 귀엽기도 해. 좀 빡세긴 빡세요 확실히. 좀 불안해 갈 때마다. 아이고 가차까지 갑시다 이거. 어 나이스. 아 이거 시간 주면 안 되는데. 일단 먹을게. 얘한테 가면 씁시다. 이거 써야될 것 같아. 얘한테 써야될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잡아야 돼. 근데 번개가 너무 생기다가지고. 아,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었어? 몰랐네. 이렇게 알아가는 거겠죠? 어? 방금 호공에서 나왔지 않나? 지금 호공에서 유도원에서 나오는 거였나? 슬링어 슬링어. 얘도 코리도 되게 많이 쓰긴 하는데. 돌고 싶다. 되겠지, 근데? 꼬리, 꼬리. 이제 꼬리 안 쓰겠지? 꼬리 밖에 안 쓰네. 원래 조연해였어. 이 방어구가 뭐, 경계 장애 기타 낮은 건 좀 아닌가 봐. 꼬리 안 붙으니까 이제 또 꼬리 안. 거의 안 쓰는 기술 쓰네. 이게 프리는 거지같이 했을까? 꼬리에 붙으면은 꼬리에 쓰는 기술 쓰고, 꼬리에 안 붙으면은 꼬리 안 쓰는 기술 쓰고. 노린 거 맞아, 이거. 코딩은 그런 식으로 했겠지. 왜? 이제 욕먹일라고. 근데 좀 화났나 지금? 분노 상태로 가야 되나 이거? 아니 갑자기 얼굴 왜 이렇게 많이 써 머리를. 뿌리만 쓰자 내가. 할게요. 왜냐 일어나면 그게 뭐야 너 넣어져가지고 안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이게 분노도 풀리는 건가? 아, 먼저 발동했어. 분노했네. 자 보세요. 꼬리 이제 꼬리 쓴다. 내가 안 쓰네. 마술이 자꾸 실패하네요. 과학이다고요. 저게 마비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아예도 뭐하냐. 아예 급등 한번 더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조명이 없나? 그치? 아 패스가 되었네. 할 타이밍이 많았거든요? 이제 아이고 저게 분노였지? 지금 분노지 않나? 이제 분노. 분노는 아닌가? 아! 아이고 반찬 한번 했었나 얘한테? 반찬 안 했던 것 같은데? 조명이 없나? 어? 조명이 없나요? 다 썼나? 아이고 다 썼나 보네. 어 뒤쪽에 있다. 방금 젠 된 것 같아요. 나 두 명이 눈이 부어 놓지. 어?
이거 어디지? 아, 여기네. 조명이 주워놓고, 어우, 이거. 오케이. 내가 이겼다. 타이밍도 괜찮은데? 머리 깹시다. 오, 타이밍 좋고. 오. 아, 근데 이게 차이가 진짜 상황 상태 아닌가? 어, 상황 상태네. 슬슬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어우. 오, 잠깐. 어우. 오, 지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거 경직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제발. 아니. 나 최대한 볼게. 어, 그거 좋아요. 아이도. 이제는. 한번 매우 없다. 오, 나 진짜 죽겠다. 최대한 버텨, 최대한. 아, 이거 치기 되게 힘들다. 쳤다가 반격당 하면 무조건 죽는 거라서. 화가 좀 풀렸나? 아직 어, 도전자 지금 꺼지긴 했는데 풀린 거 같은데? 뭐 이제 세 마리째야? 시간 안에 못 잡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세 마리예요?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시간 봐. 귀한호 가져갑시다. 어. 고대 비옥도 가져갈까? 아, 고대 비약. 고대 비옥이네, 비약. 한 마리당 거의 15분씩 걸린다 치면은. 안 되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이거? 최소한 5마리 50분이니까 한 마리당 10분 걸려야 되는데? 계산적으로 보면. 너무 오래 걸리긴 했어. 벽궁 타이밍도 되게 많았는데. 너도 벽궁사 할 건 아니지? 벽궁사가 나한테 자꾸 빠지는 느낌이야. 아, 이거 죽을 수 있네. 맞을까요? 오, 맞았어. 웬일이야. 어이구야. 와, 이게 뭐지? 오우씨. 와, 힘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지금 풀려야 되는데? 아, 이거 뭐야?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건 좀 치사하긴 해. 난 저기 컨트롤 안 보이는 건 안 쓰는데. 와, 이건가 이거? 방금 따놓은 것 같은데? 방금 따놓은 것 같았는데? 이건가 봐요. 아닌데? 약간 유도 느낌이 있긴 한데. 시간이 들라나 모르겠다. 진호가 옥이 좀 필요해요. 진호가 옥. 지금 만들고 있던 차지 X가 진호가 차지 X라가지고 얘 좀 필요하긴 한데. 보너스 없나? 용격창도 이게 아직 안 되어 있네. 폭탄을 좀 쓸까요? 나와자마자 터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 아이도 그거 가지고 그랬나? 회복? 이번에 한 번 더 죽으면은 회복 가져올게요. 일단 부활 한 번 또 봐야 되니까. 터지나 나오자마자? 안 터지네. 나오자마자 터져요? 아닌데? 어우야. 일단 튀자. 애처롭다. 애처로워. 아니 좀 이게 왜 이렇게 못 맞추는 거야 진짜. 그래도 머리 맞을 때는 아니겠지. 와, 봐. 8. 오, 나이스. 8 맞았으면 됐어. 좀 안 나오네. 역시나 안 되네. 지금 좋아, 지금. 좋은데? 다섯 번이었나 이게? 어, 상처가 없는 게 너무.
생각해보면 블라키도 꽤 빡쳐. 라키가 진짜 발라대고 해야 돼. 오, 나이스. 떼걸리. 웬일이야. 이거 족구도 계속 안 하고. 이번엔 진짜 마음에 드는데? 내가 해야 될 백돌룩이 아니야. 멋져요. 이래야 뭐 대구 반응 만나지. 기대하고 먹어야 돼. 안 됐다. 와, 아, 아, 벽공사. 벽공사는 좀 꽂아야도 할걸. 벽공사가 제일 긴 빠져. 아, 터지겠다. 유심물 있네? 눈물. 생각보다 물약 꽤 많이 썼어 얘한테. 마지막에 디노바이든가 보네. 그래도 여기는
슬링어탄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다섯 마리 나오다 보니까 애들 피통이 작아서 슬링어가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하긴 뭐 슬링어가도 없었으면은 좀 힘들었지. 확실히 디노발도 얘도 참 표어가 좀 별로긴 한데. 로드표 타이밍을 참 맞추기 힘들어요. 아직은 제가 안 믿었어요. 오, 진 좋아. 징이 진짜 미친 스킬이다. 진짜. 아, 몇 힘도 나는 거야, 저거. 공지가 한번 걸리면은. 진짜 몇 힘드냐, 저거. 미쳤어. 일단, 디노발드 꼬리는. 등로 시에만 잘리잖아요. 그 전까지 일단은. 데미지 축적해야겠어. 같이 갑시다. 파도 아 족골로 골로가 어? 이거 맞네. 마비탕이 너무 안 좋았어. 여기 오케이. 일단은 요거 조명에 넣어놓자. 아 이거 꼬이쳐야 되나 이거? 굳이 꼬이려나? 이거 잘 모르겠네. 미친 짓이긴 했어, 사실. 이게 뭐야? 궁금해 표가 돼버렸네. 막상 될것 같은 거예요, 골이 들어가지고. 이게 조금만 더 빨리 할 거야. 어차피 얘도 좀 폭이 많이 쓰는 친구니까. 아까 그거 아니었어? 아, 분노 아니었나 보네. 평이 너무 안 좋다. 약간 낙서 맞췄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좋아, 대본이. 천들이 너무 길어가지고. 방금처럼, 방금 그거 테드워스는 맞췄다. 분노가 안 풀리네. 토핀 나온 거 보면 안 풀린 거긴 한데. 어? 야, 틀렸네? 언제 풀렸어? 해밍 구조. 어, 가서 맞았다. 대검 진짜 이제 플러시도 나올 수밖에 없네. 차라리 발랐다 그러면 확실히 나은 것 같긴 해. 치는 거 보니까 분노긴 한데. 홍사 몇 번이야 지금? 한 세 마리는 벽공사 한 것 같은데. 오, 천리 나왔네. 어우 씨, 큰일 날 뻔. 나르가 천리인가 보네요. 하긴 뭐 나르가만, 나르가랑 그 올랑룡, 아 그 뭐야, 찡어급 없었어. 나머지는 다 있고, 나머지는 좀 넘쳐요 사실. 쓸데가 없어가지고. 찡호하고 나르가가 딱 필요했었는데 마침 나왔네. 나르가도 무기 좀 만들어야 되는데.
교역사? 기회요. 준다고 하더니 진짜 주나보다. 오, 금장 스카프. 어? 이거 뭔데 이렇게 된 거지? 나도 같이 조사하고 싶다. 진짜. 이카이. 오미고토. 이게 모든 조사를 끝냈다고 하는구나. おめでとう。 끝냈다는 게 이게 뭐 자유 퀘스트 이런 거 다 했다는 건가? 스바라시나. 아 자꾸 새로운 사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
さすがです。 보자 이제 남은 게 지금 할 수 있는 거 중에서 어? 얘가 두 개였구나. 얘부터 합시다. 나나는 좀 많이 거슬리긴 하는데. 나나가 아마 얼음, 얼음 약점이었죠. 얼음 약점이고 그 다음 약점이 물인가? 얼음. 아 용이네? 이러면 제가 아직 그 이베르카나 대금이 없어가지고 냉동 참치를 들고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이걸 가져갑시다. 용 속성 대검. 이게 용폭력 대도 있어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아이도 바꿀까? 장비를 부활시키는 걸로 할까? 근데 징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플레임 버스트 같은 거 쓸 때, 아 플레임 버스트네 저거 뭐야? 아우 잠깐만,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거 없는데? 아 나 참 그 열 열 무효지 참. 동료 일단 데리고 갑시다. 동료 먼저 데리고 가고. 가보자 좋다. 자, 가자부. 가면족의 전사. 가자부가 진짜 좋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게 열 데미지 무효가 있어가지고 굳이 뭐 클리닉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네. 이거는 무효 아니죠. 와 이게 진짜 부조리하긴 해 지금. 저 뒷골이 맞는 건 잘못되긴 했어요 진심. 이게 나나가 사실상 그 모넌 제작진이 유저들 엿먹이려고 만든 몬스터죠 사실상. 원래 전혀 이런 친구도 아니었거든요. 아유 그냥 제가 괜찮았구요. 아유 안 됐다. 와 뭐야 이거. 여기까지. 어 뭐야 반차였네 여기.
스타 안 되네. 어차피 벽공 안 되면 단차도 해야지. 보세요. 날개인가 여기가? 날개는 앞발 쪽이긴 한데. 아이고. 분노 꺼진 것 같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분노 꺼진 것 같아. 날개를 꺼져. 아무도 안 되네. 아무도 안 되네, 이게. 걸렸다. 아이고야. 뭐 갔다가 가는 게 낫나? 저기가 그 낙석 있던데였죠? 아 아닌가? 아, 아니네. 이거 다음인가 보다. 구독 저 잘 버티고 있어. 어. 원래 동료되네. 이제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죽겠다. 아, 이거 못 맞추네. 어디서 잘 못 재겠어. 내가 죽을래. 저건 머리 판정이네. 여섯 정도는 다 머리인가 보다. 내봅시다 일단. 근데 이게 운동력이라서 그런지 아직 공은 안 썼죠. 필살기라고 공이라고 하니까 필살기 안 썼죠 아직. 이게 용공력 대의 힘인가봐. 포도 없는 게 더 아쉽네요. 안 걸리는 것 같아.
관찰 아직 못 보였죠. 잠깐만. 네. 캐터도 없나 여기? 차지 안 들어가네. 아, 그거 뭘까? 아유, 우리는 참. 자, 이제. 어? 아니? 이게 용폭력이라 확실히 경직은 자주 오네요. 퓨어? 용정공석도 괜찮아요. 저것도 뭐 잘 안 나와가지고 분노가 풀렸다. 낙석을 일단 무조건 다 맞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꼬리도 안 맞아? 아씨. 저게 돈이 나나한테 맞았나 보다. 날개 나나 날개 맞아가지고 까지 유인이 되나? 가볍게 쉽지? 날개 맞았나? 징이 안 통하나? 진짜 빡치면 징이 안 통하나 본데? 방금 아이노가 징 친 거 같았거든요? 징 친 거 같았는데 징이 안 통했어. 진짜 화났나봐. 애들 그래도 얼굴도 많이 쓰네. 애들은 힘도 맞추기가. 아유 씨도 지금 분노 상태네. 낙석 두 개 너무 아깝긴 하다. 어? 아, 분노 아니었구나. 아, 날렸네요. 아니, 몇몇 애들은 저게 코끼미 거의 패시브라가지고 구분이 잘 안 돼. 분노가 된 건지. 거기다 지금 이번에 또 애들이 버프 준 애들이 나가지고 저기 위에 저거
치명타 저거 떠있죠. 치명 저거 뭐야 저거. 어 저거 떠있어가지고 더 구분이 안 돼요. 도전자 가지고 좀 구분 조금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얘는 이제 바로 날리는 게 좋은 거야? 이제 분노 걸려? 분노 아니고 했다는 건 아니고 이제 분노였나? 근데 차이는 모르겠어. 차라리 이거 맞은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제는 확실히 분노했겠죠. 맞나? 분노했나? 분노도 못하겠어 진짜. 이제 안 했다고? 이거 분노 안 했어. 확실히 안 했어. 폭킹도 안 나고 뭐 따로 같은 것도 없고 확실히 분노 안 해. 이런 건 확실한데 귀신같이 피하는 거 이래서 대금이 안 되는 거야. 대검은 저 진모압이고 저게 가장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저게 저건 어떻게 좀 수정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수정 안 하겠지만 일부러 저렇게 한 걸까? 대검은 느끼는 거지만 사실 전작대에서 대검이 엄청 많이 해먹었잖아요 사실. 너무 가혹하긴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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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었구나. 아이고 똥가가 또 기모 온다 또. 연봉력은 쟤도 아니 좀 아 너무하네 진짜. 아니 솔직히 인간적으로 나나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엿먹이려고 진짜 꾸역꾸역 만든 것 같아서 좀 짜증나. 그냥 저 몬스터도 몬스터인데 저거보다도 저거 만들 때 그 제작진의 마음가짐이 X같아요 진짜. 그게 짜증나. 어떤 마음 가지고 만드는지 뻔하거든. 좀 그런 게 좀 아쉽긴 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어차피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게 좀 스트레스였나 봐. 월드 나왔을 때 기존 유저들이 이제 너무 쉽다고 막 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스트레스였나 봐. 가오가 좀 많이 상했다고 해야 되나? 전 사실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뭐가 치는 이유는 자 이제 만족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야
빠져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우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체력주 없었고 막 그거 안 했었으면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얘가 사실상 그 베이모사 똑같아요. 한방 콤보네요. 모두 사실상 원콤비야 이거. 저기 나 저기. 아니 진짜. 아이고. 아니 진짜 뭐 뭐야 이게. 아 이거 왜 맞아? 놈이야 이거. 에헤이. 와, 저 뒤에 저거 쏘는 것도 있었네. 그쪽 쏘는 거 진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원래 있던 거였나? 어, 기모 온다. 지금 쏴야지. 그 여기에는 그나마 좀 낫겠다. 단차 한 번 더. 아 가능할라나 이거? 어? 오 생각보다 좀 나이스. 자러 가야지 이제. 간만에 한번 수면참 해보죠. 이게 한동안 발도대검 한다고. 아, 그 발납대검이죠. 그거 한다고 이제 3차지 안 했었거든요. 진모아배기를 그냥 발도 3차지 하면 되니까 해봅시다 한번. 이걸로 마무리되면 멋지긴 한데 과연 대검 엔딩이 날렸는지 대검 엔딩이 날지. 타 위치가 좀 안 좋나? 이렇게 하면 폭탄 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 포금지?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안돼. 오 다행이다. 씨. 나 순간적으로 포금지했어. 뭔지 모르고. 가까운데 이거? 될라나? 아씨 되나 이거? 안되고. 근데 각 보는게 어떻게 되더라 이게? 뽑고 한번 구르고였나?
이거 안 맞네? 아, 손차 잡시다. 이거 높아서 이건 안 아닐 텐데. 거의도 못 쳐서 그런 것 같아. 높이는 핑계. 이렇게 통화를 힘들어. 꿈이고 뭐가 아니야 지금 그게 없네. 그러고 보니까 슬링건거 없네. 상처도 없어가지고 맞지도 않았어. 와 아직 죽었다. 첫타 맞은 무슨 죽는거. 아, 열 데미지 모을 때는 살았네요. 오, 육지다. 아이고. 아, 3000 누구 해야 돼요, 진짜. 이럴 거면은, 약팅이나 그런 걸 좀 넙하지 말던가. 상처도 내야지 약팀이 다 들어가면 약팀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쓰는 거 아니지? 들어간 거겠지? 어디에 400 들어갔다고? 확실히 나나가 제일 귀찮긴 하다. 아, 아니다. 생각해보면 나나보다도 크샤이 더 귀찮은 것 같아요. 어, 마스터 랭크에서는. 나나는 그래도 할만해. 나나는 근데 크샤는 진짜 노답인 것 같아요. 얘는 뭔가 좀 강요되는 게 없긴 한데 크샤는 강요가 되니까 풍화 완전 무효 이렇게 강요가 돼가지고 크샤이 더 빡세긴 하다 확실히. 아, 건졌네. 방풍 체력주? 아, 괜찮네요. 일단 체력부터 했으면 괜찮은 것 같아. 자, 일단 오늘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제가 지금 이거 좀 해야 될 게 생겨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아이스본 일단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